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찬물을 끼얹는 CPI 지표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식품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유통 고객사들에게 파스타 소스나 커피 등 제품 가격을 오는 8월부터 인상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또 맥도날드도 소비자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 인상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슨 푸드와 샌더슨 팜스 같은 음식 원자재 업체들도 육류 가격을 잇따라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형 제과 업체인 몬델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간 훨씬 더 많은 가격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주말 사이 또 OECD 물가 역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9.2% 폭등했다는 또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물가와 가격 상승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대 1의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5대 1의 분할을 실시한 뒤 약 2년 만인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내용의 연례 주주총회 안건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주주가치 재고와 직원 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분할할 것이라며 테슬라의 주가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700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아마존에 이어서 알파벳도 다음 달에 주식을 분할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좀 더 합리적인 매수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주식을 분할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와 로블록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공통적인 의견은 비대면 업종이 받았던 수혜가 끝났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265에서 $186로 낮추면서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또 로블록스에 대해서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이 되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수혜 종료와 더불어 소비 둔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닌데요. 이 밖에 아마존과 메타, 우버, 알파벳 같은 기술주에 대해서는 매수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 주목을 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가 이어지면서 중국인들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중국의 가계저축 증가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 4월 소매 판매가 코로나 초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5월에도 증가율이 7.3%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예방성 저축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소비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